안녕하세요.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일단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궁금한 점을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 질문들 중에 이제 이 다음 영상이 되겠죠. 이 다음 영상에 그 질문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또 영상을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는 제가 제 앨범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계속 올릴 거니까요. 질문은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근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앨범을 정말 꾸준하게 계속 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제가 1월 달에 앨범이 한번 나오고 아마 그 이후로는 앨범이 전혀 발매되지가 못했습니다. 그 1월 달에 나온 앨범도 사실 그 전에 이제 2021년도죠. 21년도 말쯤에 11월, 12월쯤에 작업을 해서 1월 달에 이제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2022년도에는 제가 작업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작업을 못했는데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는 제가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 한 명의 뮤지션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처음 시작이 어땠는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어떤 강요에 못 이겨서 피아노 학원을 좀 다녔었어요. 다니다가 너무 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피아노 학원 땡땡이 치고 피아노 학원 안 가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만뒀죠. 저는 그때는 피아노 치는 것보다는 춤추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형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춤추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춤을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게 90몇 년도더라? 서태지가 몇 년도에 나왔지? 92년도네요. 92년도에 이제 서태지 춤을 따라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춤을 따라하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춤을 막 추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서태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춤 따라하면서 추다가 저희 친척 형이 이제 비보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친척 형한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브레이크 댄스를 배우기 시작을 했죠. 친척 형한테 그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배우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막 외국인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막 배틀하고 하나 뭐 그런 동영상 같은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디오 같은 거 보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음악들 위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음악에 춤추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음악들이, 그런 자료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음악들을 소유하고 싶고 이래서, 지금이야 뭐 인터넷 있고 막 검색하면 다 나오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면 있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에 그때 당시에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로 가가지고 제가 어디서 이제 들었어요. 뭐 타워 레코드라는 그 레코드점이 서울에서 제일 크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타워 레코드, 그때 종로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없어진 지 되게 오래됐는데 타워 레코드를 막 이렇게 무럼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타워 레코드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막 물어봤어요. 막 뭐 이렇게 춤추고 하는 막 이런 힙합 음악 같은 걸 이렇게 듣고 싶은데, 제가 그때 막 카세트로 녹음한 막 그런 음악들도 막 이렇게 귀로 막 이렇게 해갖고 들려주고, 그때 당시 뭐 마이마이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이마이는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싼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탁탁 넣어가지고 플레이하면은 그 카세트 플레이어 자체에 그 조그마한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그 스피커에서 바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카세트였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게 팔 거예요. 뭐 특히 이제 뭐 영어 공부나 뭐 이런 뭐 그런 공부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카세트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음해가지고 가져가고 그 일하시는 분한테 막 들려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그런 음악은 없고 이렇게 수입 음반만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대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홍대에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홍대로 갔죠. 그때 이제 홍대를 처음 간 거였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이야 막 되게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때 홍대가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홍대 그 길거리의 그 모습들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홍대를 갔죠. 홍대를 가가지고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작정 물어봤어요. 사람 붙잡고 여기 막 레코드점이 어디가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제가 막 성격도 그때 당시에 진짜 정말로 내성적이고 이래가지고 참 어떻게 그런 거 물어보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식은땀 엄청 흘리면서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가 어떤 분이 아, 그 저쪽 위로 한번 가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길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갔죠.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진짜 이제 레코드점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레코드점의 특징이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스피커를 밖으로 빼놔서 그 레코드점에서 튼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코드점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어떤 그 에리어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레코드점 앞에서 음악을 한참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음악이 나올 때까지. 근데 뭐 안 나오면 이제 다른 레코드 가게 앞에 또 가서 또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듣고 이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듣다가 그 홍대 놀이터 앞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시티비트라는 레코드점이 있었어요. 시티비트라는 레코드점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듣고 있는데 뭔가 여기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래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막 이렇게 머리 엑스제팬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알바인지 뭔지 어쨌든 그 형이 있었어요. 어떤 형이. 그래서 그때 막 카세트 똑같이 이제 그 타워레코드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들려줬죠. 들려주니까 그 형님께 듣더니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요? 막 하면서 저는 이제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이 이제 추천해줬던 앨범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솔직히 다는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산 앨범만 사실 생각이 나요. 그때 몇 개 이렇게 추천을 해주다가 딱 들었던 게 제임스 브라운 앨범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비보이들이 제임스 브라운 음악에 춤을 되게 많이 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사면 좀 그렇잖아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그래갖고 하나 더 샀는데 그 앨범이 DJ 섀도우의 앨범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고마웠던 게 뭐냐면 사실 CD를 들려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CD, 이제 CD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 거기에 있는 CD들이 뭐 수입을 해서 뭐 했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안 열리게 못 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열리지가 않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사이로 꾸역꾸역 CD를 빼서 거기 이제 CD 플레이어에다 넣어가지고 들려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마운데 근데 제가 안 들어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방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을 막 버스 타고 막 지하철 타고 와갖고 먼 길을 왔는데 막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CD 두 장을 사서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진짜로 질릴 때까지 진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임스 브라운은 자료에서도 많이 듣던 음악이고 이랬기 때문에 나름 좀 익숙한 느낌이 있었는데 문제는 DJ 섀도우였어요. DJ 섀도우 음악을 듣는데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그냥 기존에 들어봤었던 어떤 그런 음악의 느낌도 아니고 사운드도 좀 특이하고 뭔가 좀 특이했어요. 진짜 좀 희한한 오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두 장의 CD를 정말로 막 다 외우고 질릴 때까지 이렇게 듣다가 아 또 새로운 음악을 듣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또 돈을 모아서 또 갔어요. 이때는 이제 고생을 좀 덜 했죠. 처음보다. 왜냐면은 그 시티비트라는 데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바로 이제 가가지고 그때도 그 계속 그 형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형이.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이것저것 CD 막 들어보고 그러다가 그 형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저번에 제가 형이 추천해줘서 DJ 섀도우 앨범을 사서 가져갔는데 이 사람 음악이 되게 특이한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형이 아 마침 그 이번에 나온 매거진이 있는데 여기 DJ 섀도우에 대한 인터뷰가 있어 하면서 좀 볼래?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이제 DJ 섀도우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그 잡지 자체도 수입 잡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선 당장 이제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거를 너무 궁금해서 그 잡지를 샀죠. 잡지도 같이 사고 이제 음악 CD도 같이 사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물어봤을 때
그 형이 이제 한국에도 DJ 섀도우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누군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DJ 소울스케이프였어요. 네, DJ 소울스케이프. 그래서 DJ 소울스케이프 그 180g 비트 그 앨범. 그 앨범을 그때 사가지고 그때는 그 앨범이랑 DJ 크러쉬, DJ 섀도우랑 같은 사단이죠. DJ 크러쉬 앨범이랑 DJ 소울스케이프 앨범을 두 장을 사가지고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들으니까 DJ 섀도우, DJ 크러쉬, DJ 소울스케이프 이렇게 세 명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긴 했는데 DJ 섀도우랑 크러쉬는 뭔가 톤이 좀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DJ 소울스케이프는 좀 달랐죠. 근데 이제 제가 희망을 가졌던 게 뭐냐면 DJ 소울스케이프 이 형님이 저한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뭐냐면 DJ 섀도우나 DJ 크러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야 이런 음악은 외국인들이나 만들 수 있는 건가 보다 그렇게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DJ 소울스케이프라는 한국 DJ 프로듀서가 그들과 비슷한 느낌의 어떤 그런 작법과 어떤 이런 것들로 음악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뭐 한국인도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DJ 소울스케이프를 몰랐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한국인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도 할 수 있겠다 없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한 거죠. 그럼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까 받았던 그 매거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걸 번역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해서 보니까 이 DJ 섀도우가 뭐 턴테이블리즘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턴테이블리즘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뭐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턴테이블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레코드에서 샘플을 잘라다가 거기 샘플에만 의존해서 만드는 그런 작법을 턴테이블리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턴테이블리즘을 하는 데 있어서 MPC라는 장비를 갖고 그 작업을 한다. 이제 그렇게 써 있고 그리고 그 MPC의 그 사진이 그 잡지 이렇게 그 DJ 섀도우가 직접 사용하는 MPC 사진이 이렇게 MPC 장비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계산기처럼 생겨가지고 저걸로 음악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음악들 틀어놓고 막 춤 연습하고 막 그러다가 동네에서 막 그 댄스 대회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회에 나갈 때 필요한 음악들 이제 그런 음악들을 좀 내 어떤 취향에 맞게 좀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같이 춤추던 그 친한 형이 진짜 이 어떤 음악들을 막 컴퓨터로 막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공연할 음악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구상에 맞게 이렇게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게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이제 알려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집에 가서 처음에 배웠던 그 프로그램이 골드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윈도우 95를 그 운영체제를 사용했던 시절인데 그 운영체제 안에서 골드웨이브라는 그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편집하는 걸 배우고 그때 그 형이 보여줬던 게 어떠한 특정한 어떤 음악에서 뭐 가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선율악기가 다 빠지고 드럼만 막 이렇게 나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라다가 반복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디 다른 또 곡에서 나오는 뭐 베이스 기타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기타나 뭐 피아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해서 새로운 느낌의 어떤 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처음 미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가서 저도 이제 제가 공연할 음악을 제가 편집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쭉쭉 흘러갔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지방에 있었으니까 아 여긴 너무 무대가 작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하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지방에 계속 계셨고 저 혼자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한 거였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계속 춤을 추고 다녔어요. 춤을 추고 다니다가 지금 이제 Knock Rock the P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비트메이커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우연한 계기로 그 춤 연습실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도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음악
비트도 만들고 했지만 이제 춤도 추는 형이었어요. 음악도 하고 춤도 추는 형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습실에 그 형이 놀러 온 거죠. 놀러 와가지고 이제 전 옆에서 이제 이렇게 형들 얘기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음악을 하는 형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 형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이래서 막 그 형 연락처를 물어보고 막 연락을 막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뒤로 헤어지고 나서. 그래서 뭐 저 음악하는 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부탁하고 그랬더니 형이 그래 그러면은 형네 집으로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네 집에 이제 처음 방문을 했죠. 그 형이 이제 뭐 음악을 하려면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제공해 줬던 게 리즌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걸로 처음 미디라는 거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로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제약이 많아요. 그게 리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은 버전이 몇 가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버전 1이었어요. 물론 그 프로그램의 장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만 깔면 그때 당시에 DAW 프로그램들은 뭐 큐베이스나 뭐 로직, 뭐 누엔도, 케이크워크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의 단점이 프로그램만 깔아서는 음악을 바로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상악기도 뭐 따로 깔아줘야 되고 플러그인도 따로 깔아줘야 되고 이래야 됐기 때문에 근데 리즌이라는 그때 당시에 리즌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걔만 깔면 그 안에 가상악기나 플러그인도 다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깔면 바로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죠. 어쨌든 단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그걸로 이렇게 한참 이렇게 갖고 놀다가 금방 한계에 부딪혔어요. 아 이런 그러니까 오디오 작업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DJ 섀도우가 MPC라는 장비를 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한테 이제 그 낙 락더 P라는 이제 그 형한테 다시 이제 물어봤죠. 아 형 이거 뭐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한번 이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러려면 일단 장비를 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비를 어디서 사면 되냐.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처음에 소개시켜준 그 곳이 그 낙원상가의 미디랜드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미디랜드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검색해볼까요? 오 아직 있네요. 와 어쨌든 이제 미디랜드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 형이 명함을 아마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들고 이제 미디랜드를 이제 무작정 갔죠. 갔더니 거기 이제 아직도 이름을 안 까먹는데 그 김명문 차장님이라고 계셨었어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어서 미디랜드를 방문을 했을 때 그 김명문 차장님이 이제 장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막 설명 같은 걸 좀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뭐 중학생이니까 얼마나 쬐끔해요. 이제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장비 사겠다고 하니까 뭐 귀엽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심각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음악 장비가 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급화 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프로 음악가들을 위한 장비들만 나오던 시대이기 때문에 장비들이 그냥 다 비싼 거밖에 없었어요. 싼 게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뭐 20-30만에 나오는 뭐 5인패 막 이런 그런 보급형 장비들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장비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차장님께서 음악하려면 최소한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줬던 장비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장비들의 이제 가격을 이제 합산을 하니까 뭐 한 3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로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돈을 모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선 이제 아, 음악할 때 필요한 장비를 사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일을 막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좀 안 되게 이제 일을 계속해서 돈을 계속 모은 다음에 다시 미디랜드로 갔죠. 근데 그때 이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뭐 제가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제 나이 때 그때 이제 중학교 때였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너무나 적게 주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에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이제 20살이었던 친한 형한테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그 형 이름으로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했던 일이 이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그래서 그 PC방에서 저는 제 이름으로 불러지지 않고 그 제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그 형의 이름으로 거의 1년 가까이를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형 이름을 부르니까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서 불러도 대답을 안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이상하게 항상 월급을 주실 때 뭐 이렇게 계좌로 입금해주고 이러시질 않았고 그때 이제 그 금고통 있잖아요. 이렇게 탁 누르면 팡 하고 나오는 금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막 뭉탱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줬어요. 항상. 어떨 때는 10,000원짜리가 없어서 막 5,000원짜리로 해갖고 막 월급을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월급 날 때마다 이렇게 현찰을 막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집에 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은행에다가 입금한 게 아니라 그냥 집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그 현찰을. 그래서 모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때 한 400 정도 가까이 이제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1년 전에 갔었던 그 미디랜드에 다시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만두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김영문 차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김영문 차장님이 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좀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아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돈을 딱 꺼내놓으니까 거기 이제 직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현찰로 돈다발 이만큼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김영문 차장님도 감동을 받았는지 일단은 거의 그 장비들을 헐값에 다 내쳐가지고 엄청 싸게 저한테 주셨고 그리고 사실 그때 마스터 키보드를 살 수 있는 금액은 안 됐는데 워낙 싸게 주셔가지고 마스터 건반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의 여유가 조금 남아서 그것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뭐 케이블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근데 뭐 케이블 같은 거 뭐 오디오 케이블, 미디 케이블 막 이런 것도 다 그냥 서비스로 다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이렇게 샘플 CD 같은 것도 이렇게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방법도 그때 그 매장에 있는 컴퓨터로 막 이렇게 알려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 쓰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명함도 주시고 실제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장비 샀을 때 그 기분은 아 제가 태어나서 그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그때만큼 뭘 사고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장비를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와서 그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형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아, 형 저 장비를 샀습니다. 이제 뭐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직을 이제 처음 그때 입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썼던 로직의 버전이 5였어요. 5 버전을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5 버전으로 처음 로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상악기를 이렇게 연동해서 쓰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또 알게 됐고 그리고 오디오 작업도 처음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디 작업이 조금 더 훨씬 더 좀 섬세하고 좀 디테일하고 좀 깊이 있게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너무 기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